자, 또 이어서 살펴보죠. 342페이지 도시개발법상 각종 동요권 비교놓고 있죠. 이 자료 이미 요소요소에서 체크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들이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낼 때는 바로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으면 그자 포함해서 동의서 첨부 내야 된다. 둘째, 이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 수립할 때는 그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수립하는데 국가 지자체가 시행할 때는 그런 동의 필요 없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내일 때에도 동요권은 똑같다.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이상을 동의받는다. 그 다음에 4번,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에만 바로 수용에 따른 동요권 필요한데 그때 동요권은 취해야 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아예 소유해야 된다.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로 보시고 6번,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든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수로 얻어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임차권자의 동의 없으면 바로 동의를 내주지 않으면 환지를 정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어서 434페이지. 환지 방식. 이 파트가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이 파트에서 그래 내용은 좀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자, 그래 343페 보면 이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시행자가 지정권자님한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인의 사업이 착수하죠. 그때 사업을 착수한 데에게 환지 방식이다. 그때는 이 안에 뭐 A 땅이 있다, B 땅이 있다, 뭐 C 땅이 있다 등등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자들의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은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보장을 하고 사용수익만 필요하면 정지시켜서 공사해 가지고 진행하죠. 이때 이렇게 돼 있는 땅, 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등등등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땅을 시행자가 접수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용 들여서 공사를 하죠. 사업비용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업비용을 자기가 스스로 충당하면서 공사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죠. 이렇게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구획정리해서 땅을 다시 반환해 주죠. 자, 이렇게 준 땅을 환지를 하죠. 그리고 이거 공사 다 끝났다면 중음서 받죠. 중음서 지정권자. 중음사,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그러면 자기는 중음사 안 받고 바로 공사하려고 공고하죠. 그래, 이렇게 중음사 떨어졌다, 공사하려고 공고했었다 그러면 자기 땅 아니니까 시행자는 바로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해서 주죠. 환지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은 중음사 떨어지고 공사를 공고들을 60일에 해주죠. 환지처분을 할때막 하느냐?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환지처분을 해주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만들죠. 그 계획서가 환지계획이죠. 그래, 이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확정하고 나서 사업에서 환지처분을 하는데 환지처분할 때는 반드시 환지계획대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해서 줍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을 했다라고 공고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서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종전토록 간주해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환지 처분 공고했던 시행자는 또 청산금도 받을 거 받고 교부할 거 교부하지만 등기까지 해주죠.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죠.
환지에 대한 등기를 십산에 해줍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주고받죠. 이 청산금은 환심 공고가 있고 난 다음날 확정되는데,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징수 일괄교부해주지만 바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청산금은 소멸시효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 징수할 자 징수하지 않으면, 교부받을 자 교부받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고 어떠한 기준에 작성 기준을 정해서 하는가,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내용, 이렇게 돼 있는 땅 이렇게 주겠다는 전체적인 환지 설계 꼭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정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중 환지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갈 사람들 있죠. 그런 자들의 필지 권리에 대한 환지 명세, 환지에 대한 청산 대상 명세 정하고, 그 다음에 채비 명세, 보류 명세 정하고, 그 다음에 입주한지를 계약할 때는 입주한지 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이것은 임의적이니까 환지계획에 따라 꼭 포함시킬 내용은 아니다는 것. 청산금 결정도 이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 지원환지처분, 감환지처분한다 그때 결정하니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청산금 결정 내용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44페이지 그 계산은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7가지를 종합거래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유의지면 토실환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두 가지 있다는 것, 종전 토지를 토지로 주는 A한테 토지 준다, B한테 토지 준다, 이걸 평면환지라 하죠.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환지로 옮겨주는 것을 평면환지. 근데 여기에 있는 A란 숫자, 여기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 있다, 갑이다 이런 사람들, 을이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C가 있다, 그러면 이네들이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나는 시행자께서 집합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건축물 일부인 구분소유권 대상하고 땅에 대한 짐을 좀 묶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그렇게 건축물하고 대지 일부를 묶어서 줄 수 있죠. 이걸 말합니까? 입천이라 하죠. 이때 입천지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입천지 하지 직권을 하는 거 아니다. 시행자가 이거 아시고, 입천지 할 때 시행자는 누가 입천지 신청하면 그 자는 입천지 신청 대상에 뺄 수 있냐 제할 수 있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입천지 신청하더라도 그 자는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분양 가격이 1억이라면 여기에 종전 권리가액이 1억에 대비 70%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입천지 신청하더라도 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종전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줘서 주택용 그 입천지에서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345페이지 보시면은 345페이지 환지 설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천합니다.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을 종료시에서 설계하는 것, 이걸 평가시랍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지 설계할 수 있는 게 면적시라고. 대한민국은 바로 평가식 원칙이고 예제로 면적시를 조여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특히 입천지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통해서만 입천지 설계를 한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 경우 평균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고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가시로 환지 설계 시 정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하지 인가 신청 시 아니다. 이거.
그다음 면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 부담률은 평균 토지 부담률을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지정권 자금은 60%까지 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을 찬성했으면 60% 초과해서 토지 부담을 정할 수 있다는 것 받으시고요. 346페이지. 그 계산 문제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가로 3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원래는 적응 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와 환지 유지면 토지를 종합 고려해서 하는데 외주로 바로 이 신청 토지소의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환지 부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더 늘려서 주는 증환지, 주례수는 감환지, 그리고 아예 면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환지 부정도 가능하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특히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고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1번, 2번을 통해서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 저기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347페이지 이 안에 있는 이 공공설 이런 것들을 공공설하죠. 이 도로 같은 거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을 공공설 용지라는데 이런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바로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 종전 토지 면적이 지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 새가 만들어줄 때는 그냥 시원하게 필요한 유치했다 면적 잡아가지고 적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새가 새롭게 공공설 설치 제공해 놨다면 이거 국가 거 지자체 거 있다 하더라도 국가 지자체에게 환지 대상으로 해줘서 안 되고 이 새로운 공공설치할 때 편입된 토지 소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꼭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3번, 4번에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 시행자는 엄청난 사업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는데 그래서 종전 토지사에게 땅을 받아가죠. 이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간 땅을 채비를 합니다. 이런 도로 같은 용지를 공공설 용지라 하죠. 이런 공공설 용지 채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에게 다 땅을 준게 아니라 일부를 보류시키죠. 보류지는 채비하고 공공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이때 이 보류지라는 용어가 채비보다 더 넓은 용어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5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6번 입천지 있죠. 348페이지 입천지 1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쭉 읽어두시고 2번, 3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4번은 좀꼭 아셔야 되겠죠. 입천지를 신청해서 입천지 받았다 그러면 언제 이 입천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공유분 언제 취하냐 이렇게 환청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종전 토지의 건축물에 어떤 저당권을 설정했던 자가 입천지 신청해서 입천지를 받아간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입천지 대상인 이 땅으로 이 건축물로 넘어온 걸 간주되죠. 넘어오는 시점은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넘어와서 전장으로 간주한다는 것, 따라온다는 것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될것 같고. 349페이지 보시면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의 문제가 나와 있죠. 이 간선도로도 좀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선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가 있다. 그래, 이 도로하고 연결하는 이런 간선도로 폭이 25m 이상이면 이 도로비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이 공사비는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여기서 쉬운 것만 하는 것은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냐 이게 중요해요. 땅은 토지세가 부담한다 부지 그리고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조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작성했던 경우 누가 작성할 때만 인가받느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 같은 자 토지소유자 이네들이 작성할 때는 관할 시민 시장 군임 군수 구민 자치구청장
제주도 특별자치도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 아니라는 것. 만약 시장, 군수 이런 구청장 이네들 시행자였다면 뭐 시도사한테 인가받는다 틀려요. 그런 행정청이 한지계획 작성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4번 이 환지예정 지정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여기에 있는 권리자 중 사용수익이 정지됨으로써 생존권에 좀 위태로울 것 같다 생존권에 위협을 가할 것 같다 그러면 시행자가 판단해 가지고요 임시적 조치로서 여기에 있는 땅 자 원래 여기 A가 땅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밭으로 돼 있는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공사를 좀 상당 기간 해야 되겠어요. 그래 A의 땅 속에 어떤 임차권자인 A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갑의 땅인데 갑의 땅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평지예요. 갑의 땅의 일부도 바로 A의 친구가 임차권을 설정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공사를 해야 하기에 A하고 A의 친구에게 야 너네들 당분간 여기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용수익을 해나가라 라고 사용수익 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 조치를 하죠. 이 환지 예정 지정은 예자가 미래자입니다만 예정 지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이에요. 하이한다 그러면 틀리고 할 수 있어요. 임의적이다. 시행자 마음이에요. 하이한다 하면 틀리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게 될 때가 하는 것은 시행자 마음인데 시행자 마음인데 만약 A의 종전 토지 대하여 이쪽에다 환지 예정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될 때 하는 건 자유지만 하게 된다면 A의 종전 토지에 있는 A의 친구의 임차권의 목도 여기다라고 아울러 환지 예정지 속에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공고 절차는 없다.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알게 하는 조치인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고는 없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는 관계인 토지 소유자 여기 A하고 A 친구 임차권자 갑하고 갑의 친구 임창권 이런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그 위치 그리고 그 효력 발생 시기 이런 것들을 통제해 주면 돼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이게 키포인트인데 지정 고시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A가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고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세 가지 권능으로 혼이 되는 것이 소유권이죠. 이런 소유권 자체가 환지예정으로 이전된 거 아니고 사용수익권능만 임시로 환지예정으로 이전해주는 효과 있죠. 이때 처분권은 이전되지 않아요. 소유권도 변경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계속 A가 소유권자이고요. 그리고 처분권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저 주소 집은 대고 이 땅이 누굴까라고 토지사항 정보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가꾸라 안에는 소유권자가 A 그리고 만약 저 을의 A의 친구가 임차권 등기가 해놨다면 바로 을의 임차권은 을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A의 친구의 임차권 이렇게 그 등기상 전부지면서 폐쇄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다만 이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소유권은 아니고 사용수익만 이전해 주니까 이 A하고 A 친구는 이쪽 환지 예정지 들어가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을 못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때 여기 환지 예정지 들어가서 사용수익을 하게 되는 A하고 A친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냐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사용수익 시작을 할 날을 따로 정해줬던 그날부터 이 환지점 공고일까지만 다음 날에는 공고일까지만 임시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이때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종전 토지소인 갑하고 갑의 임차권자인 친구는 A하고 A 친구가 와서 사용수권을 행사하게 될 때 방해할 수 없고 참아드릴
참고 받아들일 수요만 있다는 것, 토지 사용료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문제는 이 환지 A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땅,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냐? 계속 갑이라는 것.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라는 것.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환지 A정지 지정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갑의 친구인 임차권자가 이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아니면 임대료 등 그 증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의사표시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해야 되지 60일 지나면 할 수도 없다라는 것. 만약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면 그 건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시행자가 대피해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그 갑이 있다. 그러면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50페이지 동그라미 1번 기억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는데 동그라미 4번 박스 동그라미 3번 보면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서 지금 이 땅은 지금 사용수익이 정지됐죠. 이 땅은 누가 관리하냐? 사업 끝날 때까지 시행자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안에 이렇게 공공서를 만들어놨다. 공공서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끝날 때까지 누가 관리하냐? 그 지역의 시장은수 구청장, 특별자도사가 공공서는 관리한다는 거. 이걸 좀 비교해 두세요. 그따 비교 써놨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자기 몫으로 이렇게 이건 내가 사용할 채비지다라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비용도로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찍어놨다면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이 채비진 토지를 시행에는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동그라미 바로 동그라미 4번 350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통해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처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팔았다. 그러면 매각금 들어가니까 그 매각돼가지고 사업비용을 충당해 나가라 이거죠. 그래야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그걸 매입한 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하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여러 명으로 마친 때 소유권자가 돼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이 채비를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자가 되냐? 이건 이제 시행자 것이 되는데 바로 이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보루 있잖아요. 이런 보루 같은 돌 같은 건 환지기에서 정한 그 자가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환지 채비지 채비단 중요한 내용 정리가 있죠. 기업부터 미음까지 기업 니은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다 했죠. 디귿도 중요한데 조금 전 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니을 미음을 볼까. 자, 중음사 전 공사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예외가 있죠. 채비는 제외된다. 이 채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음 준공검사 전일에도 공사료 공고 전에도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 용도로 증된 환지 예정지인 채비를 지종권자한테 사용허가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봐두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환첨을 해주는 시행자 바로 환첨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일단 환지 처분을 해야 하는 시기 손을 보세요. 60일을 받으시고 그리고 환지 처분 형식은 반드시 환지기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에 알리고 공고하면 끝이다는 거. 이렇게 환첨 공고하고 그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 밑에 나와 있죠. 원칙에서 환첨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발생한다. 그날 환지기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종전토록 간주하니까. 3번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에 있는 권위는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하냐? 환지 공고일이 끝난 때. 그래야 다음 날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환지 받은 자들이. 자, 가로 2번에 1번.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지역권은
종전토대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끝나고 나도 그러나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사업으로 인해 그러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시점은 환침 공고일. 이 쓸모없는 권리는 이 환침 공고일이 끝났다. 오늘 공고했다. 그러면 오늘 24시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쓸모없는 권리는 다 소멸해요. 그래야 다음 날 환지받은 자들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침은 효과 있죠. 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는 그게 종전 토지에 전속해 있는 처분이다. 그러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환처분은 그런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종전 토지에 그대로 행정상 재판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입찬지 효과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3번에 1번, 2번 아주 중요해. 채비지 보류지 아까 했죠.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잘 받으세요. 채비는 시행자가 보류는 환지에 서장한 자가 각각 환침 공고를 담으로 했을 걸 지나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 자가 소유권 2등급을 마친 때 그 소유권 지나는 아주 중요해. 4번, 1번 환지 등급은 시행자가 환침 공고 14일 해주는데 환침 공고 후 그 환지 등급과 이룰 사이에는 다른 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일자 있는 소리하여 그 신청인이 바로 환침 공고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그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청산금 아까 했죠. 청산금은 원칙은 환침은 할 때 그 액수를 결정해서 나갑니다. 중환지 가만지 처분할 때 청산 액수를 결정해요. 다만 환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환지 부정 토지는 환침 자체가 없으니까 환침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냐? 환침 공고일 다음 날이 확정된다 중에 확정되면은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주는데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멸시는 5년이라고 했죠? 알아시고 그 다음에 6번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그 토지당 가격은 세 가지 절차에서 결정납니다. 가장 먼저 감정평가 범위 통해서 평가했다 1. 평가된 자료 토지평가 협의에 심했다 넣어서 2. 결정 3. 이 순서 꼭 알아시되 협의가 2번이니까 토지평가 협의에 심했다가 2. 결정했다 3. 평가가 1이다. 순서 꼭 알아시고 7번에 1번 아까 했으니까 꼭 받으셔. 60일 지나면 할 수 없다. 만약 60일에 그거 해가지고 손실을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하냐? 마지막 줄 두 줄. 두 번째 시행자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 8번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 이 사업시행자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죠. 그 자들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시 행정심판 자체가 할 수 있어요.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뭐 조합의 시행자,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은 지정권자에게 제기를 하면 된다. 꼭 받으십시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따 줄 것이고 예를 들면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이렇게 써요. 그네들의 처분은 지정권자한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도시발굴관에 여러 가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시설을 설치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네들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해주죠. 다만 이 전기 시설 문제예요. 한전에서 전봇대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면 지저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발하는 시행자 땅속에다 묻어서 좀 설치 제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중설로라 하죠. 이럴 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하고 한전에서 절반씩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이었다. 이 사업장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조합 시행자가 사업을 하고 토지소유자로 이런 공공설 용지도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지중설로 요청했다면 요청했던 시행자 조합 측에서 3분의 1만 내라. 공급하는 한전에서 3분의 1을 내라. 이게 중요해요. 반반씩 낸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측정 받으니까 꼭 잘 이해해 두시고 나오면 통과해 돼요. 356페이지 도시발채권 꼭 시험에 나온다. 먼저 이것은 토지상환채권하고 비교해야 돼.
자, 도시발전청은 누가 발행하냐? 시도산 지자체장이 발행한다. 근데 아까 토지상환청은 누가 발행했냐? 시행자 발행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발전청은 바로 누구한테 발행청의 발행 방법, 이율 이런 거 승인받아야 되냐?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아까 토지상환청은 시행자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 자, 이 토지상환청은 그렇고 이 도시발전청을 발행하게 되는 이 발행자는 발행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전자통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상환증권은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한다 이런 것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발전청은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을 보면서 철회를 요청하죠. 그런데 아까 토지상환증권은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토지상환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바로 수익약 방법으로 공급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도시발전권의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해요.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니까 2년. 아까 청산금이 됐던 도시발전권 원금이 됐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자만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9번, 이 매입의무자들, 8번, 매입의무자가 그 공공시행자로부터 공사 따고자 독자를 체결한 자들, 하려는 자들 사야 되고요.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증을 받게 되면 사야 되고요. 국토부상 우리가 개발이 허가 받는 건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야 돼요. 그때 샀던 건 바로 중대 상환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매입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고요. 내가 사야 할 의무자가 아닌데 샀다 그러면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입하게 된 허가 사유가 귀책 사유 없이 취소되면 중도 상환 신청하면 중도에 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채권을 사는 경우 샀다 그러면 매입 필증 끊어져요. 그러면 매입 필증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토지 형변 허가 신청을 저 뭐 씨한테 한다 하면 씨한테 갖다 냅니다. 그러면 냈가지고 우리가 허가 받았는데 그걸 제출받았던 자는 몇 년 동안 보관했냐?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을 많이 짚고 다음 주에는 3파트 도시 및 주관경찰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집만 가지고 반복해서 보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 바로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